부천역 3분 거리에 있는 고층에 있는 아파트 현장인데요. 한 세대를 특가 할인 중에 있습니다. 사학 초반이면 구입하실 수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모아분양TV 안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부천시 신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역 3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18층 136세대 시공된 현장입니다. 오늘은 고층에 있는 실상 면적 25평의 아파트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층에 있는 자녀 세대 한 세대를 3천만원 인하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반이면 구입하실 수 있는 정남향으로 시공된 아파트 현장입니다. 거실의 폭도 상당히 좋고요. 층고는 2m55가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층고도 상당히 좋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해가 굉장히 잘 드는 구조고요. 4인용 소파 놓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 남겠습니다. 중문은 골드 프레임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18층으로 시공된 아파트 현장인데요. 부천역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상 면적 25평에 자녀 세대의 한 세대를 3천만원 이하에서 4억 초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시공된 아파트 현장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키 큰 장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대 공간이고요. 키 큰 장이 4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안방에서도 샤워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을 해놨습니다.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3m50이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 정말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11자 반 장롱 들어갈 수가 있고요. 더블 침대나 침대,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세 번째 방이고요. 2m70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사이즈고요.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글라스 파티션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부천역 3분 거리에 있는 고층에 있는 아파트 현장인데요.
상세대를 특가 할인 중에 있습니다. 4억 초반이면 구입하실 수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